안녕하세요. 정의 스토리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활용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밤에 짜잔! 네, 이 아이들을 삽목을 했어요. 네, 이 아이들이 누구냐면요. AY 펜으로 춤추는 그리고 리뉴 브라썸. 네, 이렇게 댕강한 자리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아사르 나스티르. 네라는 아이도 등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젯밤에 이렇게 또 삽목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식구가 있어요. 네, 멍멍이 바풀 꽃님 인천 종모에 다녀왔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네 위드 로망스 그리고 빅보이라는 친구를 또 나눔 받았고요. 그리고 나눔 받은 아이가 또 있어요. 짜잔! 흰색 곳꽃이 피는 공작 목마가릿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운데 이렇게 지금 꽃망울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이쁜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삽목을 했지만 또 삽목해야 될 아이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오늘 그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아이비 제라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삽목해줘야 될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작년 5월에 제가 삽목해서 키운 아이예요. 네, 보시면 대도 굵고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지금도 베란다에서 네, 추위와 맞서 싸우면서 네, 잘 자라고 있는 아이고요. 마침 흙도 알맞게 지금 말랐어요. 네. 오늘 이제 댕강하고 내일쯤 물 주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아이를 오늘, 네,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댕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아이가 더 있었어요. 네, 요번에 꽃을 이쁘게 피워주었던 아이는, 네, 좋은 분한테, 네,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아쉽게 작년 여름에, 네, 모주는 초록별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 하나만 남아서 오늘은 이 아이, 네,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를 여기까지, 네, 잘라주고, 예, 요거는 그대로 키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네, 오늘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위를 소독해서 준비했고요. 먼저 여기를 잘라주겠습니다. 네. 이 아이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네. 지금 여기도 보면 새순이 또 올라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키워도 이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릅면은, 네. 제가 루틴 파우더를 발라서 잘 아물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마데카수를 사용했었어요. 네. 루틴 파우더 없을 때는 마데카수를 발라주었었는데, 네, 이제 루틴 파우더를 발라주었습니다. 네, 이제 이 아이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갈라지 부분, 네, 먼저 이렇게 잘라주고요. 네, 이 아이는 지금, 네, 여기를 일단 잘라주고요. 네. 여기를 잘라서 해주면 될것 같아요. 네, 요거는 그냥 아쉽지만, 여기 또 촉이 나오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네, 놔두고 오겠습니다. 놔두고, 네, 이 아이는 여기 잎을 잘라주고, 네, 요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면 깨끗하게 그냥 여기까지 잘라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루틴 파우더 발라서 살짝 네 기다리면서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이 아이가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네, 그래도 한, 요 정도? 네, 바로 그냥 칼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아래쪽 잎은 네,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틴 파우더 발라서 대기.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아이도 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네, 여기는 지금 여기도 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잘라주고 네, 이 아이 심을 정도 이 아이는 네, 여기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길게 해도 괜찮아요. 네. 일단 잎부터 조금 정리해 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렇게 잘안 떼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잎은 이렇게 세 장만 하고요. 지금 네, 요 정도 해서 꼽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아이는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루틴 파우더 바르고 대기. 그리고 여기 지금 네, 이 아이가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잎은 제거해 주고요. 네, 이렇게 한몫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단면 정리해 주고 루틴 파우더. 작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네, 한두 시간 말린 다음에 바로 삽목을 해주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네, 이렇게 잘라놓고, 여기도 군데군 지금 이렇게 보면 나오고 있어요. 거기를 맞추어서, 네, 잘라주면 될것 같은데, 일단, 이 아이도, 네, 한요 정도 잘라놓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요렇게 잘라서, 지금 여기 있는 잎은 필요 없고요. 네, 요렇게 한번 심어 볼게요. 네, 요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는 이상하게 칼로 깨끗하게 안 돼요. 네. 일단 요렇게 루틴 파우더 발라서 일단 대기. 네. 그리고 나중에 보고 또 여기 가운데는 네, 잘라주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두고요. 네. 그리고 네, 요거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 네, 그대로 살리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이 잘라주고 그리고 루틴 파우더 그래서 네 잎이 너무 싱싱하고 네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네 여기는 이렇게 무늬가 생겼어요. 네 이렇게 잎은 제거해주고 네요 정도 남기면 이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네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네 여기를 여기까지 여기를 잘라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루틴 파우더 해서 대기.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한줄 남았어요. 네,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갈라지고 있거든요. 여기를 잘라주고 네, 이 아이 잘라주고, 네, 여기 이 아이, 네, 이 아이는 손으로, 네, 이렇게 내주고,
네, 여기는 그냥, 네, 여기도 잘하면 나올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류. 네, 이제 이 아이들 아래쪽에 살짝 정리. 네, 요거는 잘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아, 잎이, 그죠? 이렇게, 하나. 여기도 잎을 정리해주고, 다음에, 그리고 이 아이. 네, 이 아이도 아래쪽에 정리해주고, 그리고 위에 잎도,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이렇게 아이비 손질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삽목을 해주려고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삽목통은 이거는 지금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네, 소주잔이에요. 이렇게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서 네, 가위로 잘랐습니다. 옆쪽을 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어제 삽목을 하고 남은 게세 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삼남매가 즐겨 먹는 젤리통인데요. 약간 크기는 커요. 네, 그래도 여기도 괜찮더라고요. 여기 아래쪽이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여기가 말랑말랑해요. 네, 그래서 잘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흙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흙은 거목산업사에서 나오는 삽목 전용 흙이에요. 네, 삽목 전용 흙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거목산업사 상토를 사용했었고요. 네, 앞전에 10월 달에도, 네, 작년 10월 달에 삽목할 때도 네, 일반 국민 재활용 같은 경우는 제가 상토에 했었고요. 삽목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삽목 용토에다가 했었는데요. 저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삽목 용토를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리고 방법이 또 여러 가지예요. 여기 흙에다가 먼저 물을 넣어서 약간 촉촉하게 한 다음에 반죽을 한 다음에 삽목을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냥 네, 바로 꺼낸 흙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서 네, 삽목을 한 다음에 물을 주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흙을 채워 볼게요. 네. 먼저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약간 이렇게 눌러 주세요. 네. 이렇게 높이 맞춰서, 네. 내가 원하는 높이에 이렇게 흙을 넣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삽목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다해 주었고요. 네. 삽목 흙 넣어 주었고, 그리고 혹시나 와이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준비했고요. 이제 핀셋, 그리고 아까 두 개,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아이, 네, 잘라 주었어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짧아서. 네, 그러면 이 아이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핀셋으로 자리 잡아주고, 네, 이렇게. 네. 나중에 물줄 때는 이렇게 처음에 잡고 물을 주면 물이 빠지면서 네, 이 아이를 더 잡아줘요. 네, 이렇게 네, 해주었고요. 조심조심. 네, 이제 이 아이. 이 아이는 자꾸 쓰러져요. 저도 이 아이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 이제 흙에 물기가 없으니까 네, 잡아주는 그 힘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해주고, 네. 이 아이는, 기대 안 하고, 네. 달아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단 요거 지시대로 요거를 한번 눌러줄게요. 아이고, 그래도 쓰러지네요. 여기도 하나. 네,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잡아주었고요. 네, 물줄때 한번 잡아서 조금 신경 써서 줘야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이 친구. 네, 이 친구는 여기다 해줄게요. 네, 꼭 구멍을 뚫어주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끝. 이런 아이들은 참 쉽죠. 네. 요 아이, 너무 어려워요. 네, 이 아이. 네,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주고, 네, 같이 넣어야 될것 같아요. 꾹한 다음에, 네, 이렇게. 꾹꾹. 네, 이렇게 삽목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이. 네, 하나가 부족해서 바게트 하나 담아왔어요. 네, 이렇게 눌러주고. 그리고 지금은 살짝 흔들려도, 네, 물 주고 나면 또딱 잡아주기 때문에, 네, 물줄때 이렇게 잡고 물 주면 됩니다. 네, 요렇게 지금 11개가 되었어요. 네, 이렇게 삽목해 주었고요. 이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삽목은 끝났고요. 이제 물을 주려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삽목을 했을 경우, 그리고 지금 파종, 이제 1월 때부터 이제 파종을 시작했어요. 네, 파종하고 나서는 부터는 이제 뿌리 소설을 물에 희석해서 주고 있는데요. 이 뿌리 소설이 좋은 게,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네, 뿌리를 발달시켜줘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네,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네, 덜어서 쓰고 있어요. 네, 요렇게, 요 정도, 네, 물에다가 희석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삽목했을 때이 물통으로 주지 않아요. 네, 여기 소스병, 네, 소스병, 네, 소주병 아니고 소스병에다가 주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제 주고 남은 물이에요. 네, 어제 밤에도 삽목했을 때 네, 썼던 물이고요. 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다 퍼졌어요. 네. 요거를 여기다가 주고 넣어주고 네, 이 소스통으로 네, 삽목했을 때는 주고 있습니다. 그게 좋더라고요. 네, 이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까 조금 위태로웠던 아이. 네, 이 아이 지금 손만 대도 넘어져요. 이 아이는 지지대도 안 해주었거든요. 네, 이 아이는 여기를 살짝, 네, 받쳐주고, 이렇게, 물을 줍니다. 네, 그리고 안쪽보다는 가쪽으로 이렇게 물을 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살짝 잡아주세요. 네, 그냥 이렇게 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아이가, 흙이 이 아이를 탁 잡아주고 있어요. 네, 물이 충분히 아래쪽에까지 갈수 있게, 네, 이렇게 물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위태로운 아이가, 이 아이는 지금 양쪽으로 꼽아놨는데도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있어요. 네, 이럴 경우에도 이 아이를 이렇게 잡고,
네, 이 아이를 살짝 이렇게 잡고 내모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물이 아래로 들어가고 있고요. 네, 지금 아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살짝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처음 주웠던 아이도 아래쪽에 지금 물이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한번 더 물을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아이. 네, 여기 있는 아이도 지금 지지들 했지만 기울어져요. 네, 그래서 여기를 살짝 잡고 물을 줄게요. 네. 이렇게 물이 빠지는 거 보고, 네, 또 물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네, 지금 아래쪽에 나오고 있죠? 네, 나오는 걸 확인하고, 아직 흙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네, 여기를 살짝 한번 해주세요. 네, 넘어지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네, 될수 있으면 삽목하고 아이들을 뭐, 이렇게 건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흔들리면, 네, 뿌리가 잘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밀어주고, 이제 이 아이들, 네, 이 아이들도, 이렇게 살짝 잡아준 다음에 해주세요. 처음에는. 네. 흙이 이렇게 이 아이를 탁 잡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물줄 때는 좀더 편하게 줄 수가 있어요. 네. 그 뒤에는 뭐 저면 간수 해주셔도 좋고요. 저는 처음에는 네, 이렇게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번 흙이 눌러주는 느낌? 네. 그래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 보고 눈 주고 네, 지금은 제가 하나하나 주고 있지만 이 아이 주고, 이 아이 주고, 이 아이 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이렇게 몇번 주다 보면, 네, 되거든요. 네,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이도. 조금 이제 깊게 심긴 아이들은 괜찮지만, 얕게 심긴 아이들은 꼭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이제 요두 아이만 물이 나오면 됩니다. 아이고, 제가 건드렸어요. 이렇게 살짝 잡고 해주면 흙이 이 아이를 잡아줍니다. 네, 그리고 물준 날은 필히 네, 선풍기 바람 환기시켜 주시고요. 네, 이렇게 지금 다 물이 밖으로 나올 정도로 네, 충분히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삽목이들 물까지 주었는데요. 저는 이 아래쪽에 나온 물을 바로 제거하지는 않고요. 네, 지금 보면 조금씩 마르고 있죠. 네, 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이 소스병으로 물을 빨아들일 거예요. 네, 여기는 물은 비우고 네. 아래쪽에 있는 물을
이 소수병으로 제거를 해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오늘은 자리 이동 없이 여기서 있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식물 등이 거실에는 요거 앞에 보이는 아이랑 요거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선풍기 바람도 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선풍기가 바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좀잘 마를 수 있게 해주려고 하고요. 지금 이 아이뿐만 아니라 어제 상목한 친구들, 그리고 며칠 전에 정식해준 친구들, 그리고 한달 전에 정식해준 아이들도, 원래는 이 자리에서 번갈아 가면서 식물 등을 해주고 선풍기 바람을 씌워주었어요. 그래도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요? 햇빛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정이는 바로 따사로운 햇볕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네, 지금 또 아이들이 바뀌었죠? 네, 이 아이들은 제가 며칠 전에 정식해준 아이들이에요. 네, 식물 등을 나눠서 쓰다 보니까 햇빛이 많이 부족해요. 네, 그리고 실내에서 아무래도 키우다 보니까 이 많은 아이들을 햇빛을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따사로운 햇볕의 도움을 받는데요. 네, 요렇게. 네, 여기 분무기에다가 따사로운 햇볕을 넣어 두었답니다. 그래서 정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끔 뿌려주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살짝씩 잎 표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 정도 뿌려주면 골고루 다 뿌려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쪽은 또 햇빛이 식물 등이 잘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고 있습니다. 정이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에 한번 정도 뿌려주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사용하면 좋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거실이기 때문에 햇빛이 많이 부족하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베란다에도 오늘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데 실내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틀에 한 번꼴로 따사로운 햇볕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한달 전에 정식해준 아이들이에요. 많이 자랐죠? 이 아이들도 오늘 이렇게 또 따사로운 햇볕으로 뿌려주고 이렇게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싹 하면 여기에 이렇게 골고루 다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때 한달 전에 정식이란다. 분갈이 해줬던 친구예요. 그때는 앙상한 가지만 있었는데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다시 식탁 위로 올라갈 거고요. 이제 삼목이들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어제 밤에 제가 해준 아이들이고요. 방금 전에 해준 아이비 재료. 이렇게 제자리를 찾았고요. 이 아이들은 한 일주일 정도는 자리 이동 없이 여기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식물 등의 도움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따사로운 햇볕을 계속 뿌려줄 거고요. 저희 집에 키우기 조건이 참안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따사로운 햇볕과 또 우리 뿌리솥, 또 제라핀 도움으로 제라늄들이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은 흙이 어느 정도 마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촉촉하게 삽목이들도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흙이 말랐을 때 관주를 해주고 있어요. 물을 주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지금은 뿌리 내리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뿌리 소소를 계속 물에 희석해서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라늄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은 꽃을 이제 피워야 되고 꽃대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시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이 밖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이제 꽃대를 만들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제라늄들은 이제 제라핌을 희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저희 집에 햇빛이 참 많이 부족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옷자라지 않고, 네, 아직까지 잘 자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는 진짜 겨울에 너무 옷자라가지고, 네, 숲이 되었어요. 네, 그랬던 거 생각하면 진짜 따사로운 햇볕과 내뿌리 솔솔 제라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아이비 제라늄 삽목하는 과정과 또물 주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햇빛 관리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